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 컬러 조합 추천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대표적인 아우터 컬러별로 상의 하의 컬러 조합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이 컨텐츠는 컬러 조합 정답도 아니고 모든 조합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컬러 조합 추천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옷장으로 활용하셔서 잘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아우터별 컬러 조합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브라운 아우터 먼저 시작해볼 건데요. 브라운 아우터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실 컬러 조합은 브라운 톤온톤 아닐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그 이어지는 느낌과 브라운 특유의 포근함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브라운 톤온톤을 연출하실 때 한 덩어리로 보여지는 모노톤 룩을 일부러 연출하시는 게 아니라면 브라운 컬러별로 다 톤 차이를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이 톤 차이를 어디를 밝게 어디를 어둡게 가주냐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시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의를 어둡게 하의를 밝게 반대로 상의를 밝게 가주시고 하의를 어둡게 가주셔도 되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톤온톤을 말씀드려보자면 이너를 전체적으로 밝게 가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코트를 딱 벗었을 때 화사하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느낌? 주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라운 톤온톤 룩을 연출하셨는데 갖고 계신 슈즈가 블랙밖에 없다. 이거 뭔가 신발만 동동 떠다니지 않나요? 이럴 때 블랙 벨트나 블랙 목도리 이런 액세서리로 블랙을 넣어줘서 안정적이게 코디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브라운 톤에 너무 튀지 않은 한 컬러 정도 추가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그레이와 네이비인데요. 브라운과 그레이 조합은 브라운의 그 따뜻한 포근한 느낌과 그레이의 시크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묘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네이비를 얹어주면 뭔가 클래식 담백하게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튀는 색감 코디를 원하신다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컬러는 첫 번째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에 있었던 어둡 묵직한 퍼플 컬러감. 퍼플 컬러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니크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포근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죽은 톤의 핑크 계열. 남자는 핑크지 할 때 이 핑크 컬러가 브라운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 추천 컬러는 딥 오렌지 혹은 브릭 컬러 계열이에요. 아메카지 워크웨어 조금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밝은 컬러감인데요. 꼭 아메카지 워크웨어 바이브로 입어야 되는 법 있나요? 컬러는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리고 물론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조합에 다 블랙 바지는 얹으셔도 되는 겁니다. 크림 컬러도 퍼플 컬러도. 하지만 추가하신 컬러가 파스텔 톤을 띈다 하신다면 그레이 팬츠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블랙과 그레이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좀 더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브라운과 네이비 조합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데님 팬츠들이 바로 요 네이비 블루 계열이죠? 데님을 얹어주시고 앞에 추천드렸던 컬러들 다 얹으셔도 되는 거예요. 크림, 퍼플, 그레이. 그리고 데님 또한 너무 어두운 컬러만 고집하지 말고 중청까지는 FW 시즌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옷장에 묵히지 말고 꽉 입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상하이 조합을 컬러를 이렇게 뒤바꿔도 된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앞서 보신 룩들은 3가지 컬러 정도 활용한 룩들이었다면 4가지 컬러 못 쓸 거 없잖아요? 오늘 일부러 앞서 추천드린 컬러감들은 4가지 정도 이렇게 막 섞어도 어울릴만한 컬러들로 골라봤다고요. 그레이 컬러감에 라벤더 셔츠 같은 거 입고 네이비 자켓에 브라운 코트까지 건져주시는 거죠. 4가지 컬러 가능. 그리고 베이지 하늘색 셔츠에 퍼플 가디건 외모 던져.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브라운 코트. 4가지 가능. 또 다른 4가지 컬러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올리브색 바지에다 크림 컬러 셔츠? 하늘색 가디건? 거기에 브라운 코트 걸치시면 얼마나 깔끔단정하고 상콤하고 예쁜데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컬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컬러감의 채도를 높여도 된다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비 옷에 핑크 셔츠를 좀 더 쨍하게 가져가고 거기다가 퍼플을 얹는 거죠. 거기다 브라운 코트를 얹어. 좀 쨍한 색감이 안쪽으로, 이너 쪽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부피감이 좀 작아져서 덜 부담스럽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베이지 아우터로 넘어가 볼게요. 베이지는 브라운 계열 중 하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는 톤온톤 조합. 베이지 컬러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컬러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지 컬러감으로 톤온톤을 할 때 웬만하면 좀 더 밝게, 경쾌하게 풀어내는 편이에요. 베이지 톤과 아더 컬러를 쓸 때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클래식한 그 베이스 톤들입니다. 올리브 카키, 네이비, 그레이 정도요. 이 컬러 팔레트는 클래식한 브랜드 랄프로렌에서 진짜 많이 보여지는 컬러 팔레트로 상의, 하의, 아우터 어디에 가도 다 잘 묻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컬러 말고 컬러 조합을 추천드리자면 베이지 컬러랑 진짜 이쁜 게 블랙이에요. 올블랙 룩에 아우터로 딱 베이지 딱. 하이엔드 브랜드 버버리, 루이비통 이런 데서 자주 보이는 그 컬러감인데 자칫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베이지 아우터를 시크하고 도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컬러 팔레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채색과 베이지가 연결되면 무조건 시크하고 도도하다 아니에요. 캐주얼하게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에서는 많은 이제 해외 스트릿 포토에서 많이 봤는데 이럴 때 캡이나 뭐 가방 이런 데 액세서리에 컬러 액센트를 주는 게 진짜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올 겨울 추천드리고 싶은 베이지 컬러 조합이에요. 무드는 편안한 데이트룩으로 데님 팬츠를 활용하실 때 살짝 라이트한 톤의 데님 팬츠에 그 남자는 핑크지 하는 그걸 얹어주시고 베이지를 딱 건지면 무슨 브랜드 떠올라요? 아크네 떠오르지 않아요? 포근한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 그래도 조금은 남성미가 느껴지는 데이트룩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네이비 팬츠에 그린 계열 상의 입어주시고 베이지 아우터. 클래식한 조합이지만 이때 뭐 그린 계열이 살짝 청록기가 돌면 상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연하 룩. 크림진 꺼내 입으시고 파스텔 톤 상의 입어주시면 정말 이뻐요. 뽀얘 보여 그냥. 앞에 보여진 컬러 조합들이 나에겐 좀 러블리하다 하신다면 데님 팬츠에 그린 컬러를 얹어주시되 푸른기가 도는 그린 컬러가 보다는 노란기가 도는 그린 컬러를 추천드려요. 좀 더 프레피한 컬러 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프레피한 컬러 추천은 올리브 팬츠의 죽은 오렌지 혹은 브릭 컬러. 아메카지 워크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컬러 팔레트인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지 톤도 세 가지 컬러에 안주하지 마시고 네 가지 컬러 막 섞어보시는 거예요. 겨울 시즌이 좋은 점은 레이어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봄, 가을용 셔츠를 구매하셨다? 겨울에 못 입는다? 아니, 꺼내 입으면 되는 겁니다. 돈 썼는데 뽕 뽑아야죠. Suckers. 자, 다음은 네이비 아우터입니다. 네이비는 블루 계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루 계열 톤온톤 룩을 연출하시면 깔끔 단정하고 청량미 넘치게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동양인들 피부에 그렇게 네이비가 얼굴을 화사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이비 아우터에도 베이지 아우터 추천과 동일하게 클래식 베이스 톤들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레이, 올리브, 카키, 베이지는 이렇게 어떻게 섞어놔도 안전한 조합. 그런데 특히 회사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습니다. 네이비와 그레이 조합. 시꺼멓게 입지 않는 선에서 스마트하면서 단정해 보일 수 있는 컬러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컬러 조합을 하시고 싶다면 요 클래식 베이스 톤들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컬러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죠. 첫 번째 추천 컬러는 좀 더 채도가 쨍한 블루 컬러예요. 이렇게 채도가 쨍한 컬러를 입었을 때 시선을 사로잡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필요하다면 활용하세요. 쨍한 컬러. 혹은 브라운 팬츠의 그린 계열 상의와 네이비 아우터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추천을 드린다면 파스텔 톤들을 입어주시라는 거예요. 네이비가 진짜 앵간한 컬러는 다 받아주는데 파스텔과 얹어졌을 때 좀 더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이비 아우터도 네 가지 컬러 활용하셔서 다양한 코디, 진짜 옷장에서 옷을 이렇게만 입어야지 선에서 멈추지 마세요. 동일한 아이템들이지만 컬러만 살짝 다르게 가져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사실 컬러 조합은 계속 입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uckers. 다음은 그레이 컬러 아우터입니다. 제일 쉬운 조합은 무채색 톤온톤이겠죠? 이때도 톤 차이를 여기저기 다르게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갖고 계시는 옷이 뭐 살짝의 베이지기가 돌아요, 살짝의 라벤더 컬러가 돌아요, 어쩌죠?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 가면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컬러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화이트를 얹는 것보다는 크림이나 아이보리를 얹어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무채색 톤온톤은 딱 딱한 이미지, 시크하고 도도한 이미지를 풍기는데 그럴 때 살짝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아이보리 크림 얹어보세요. 그리고 크림 아이보리보다 좀 더 진해진 베이지 컬러, 그리고 그거보다 더 진해진 브라운 컬러도 잘 어울리니까 결론적으로 그레이와 브라운 계열의 조합을 제가 좋아하네요. 좀 더 컬러감을 넣고 싶어요? 준비했죠? 제가 진짜 예쁘게 봤던 컬러 조합인데요. 그레이 아우터를 입었는데 블랙 팬츠에 올리브 그린 계열 상의를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전체적으로 남성미가 넘치는 컬러 팔레트? 우아하다? 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레이 아우터도 조금 캐주얼하게, 러블리하게 데님 팬츠와 뭐 핑크, 퍼플 입으셔도 됩니다. 무채색은 웬만한 컬러 다 받아줘요. 강조하는 건 세 가지 톤에만 안주하지 말자.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시도하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입혀놓은 요 컬러 팔레트들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컬러 팔레트가 있다, 조합이 있다 하신다면 캡처해서 메모장에 넣어두신 다음에 옷장을 열어요. 비슷한 게 있으면 이렇게 주워 입으면 됩니다. 쉬워요. Suckers. 블랙 코트를 입문 코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채색은 웬만한 컬러를 다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플러스로 경조사 때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에 앞서 보여드렸던 컬러 조합 아무거나 갖다 입으셔도 블랙은 받쳐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컬러가 들어갔는데 블랙 아우터가 뭔가 동동동 뜨는 느낌이에요 하신다면 그럴 땐 블랙 슈즈를 활용해서 안정감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 활용하시면 좋을 아우터 컬러별 입으시면 좋을 상하이 컬러 조합을 추천드려봤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가능한 컬러 조합이 진짜 계속 많이 떠올랐지만 영상 길이도 있고 해서 제가 요즘 땡기는 컬러 조합으로 만들어봤어요. 날씨가 추워졌다고 패딩만 주구장창 입지 마시고 봄, 가을로 꺼내서 레이어링 막 한 다음에 다양하게 꾸미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야, 우리 꾸미는 거 포기하면 안 돼. 안 될 나이야 이제 나는. 공작새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나도 그래야 돼. 뒤에다 넣어줘, 공작새. 알았지? 괜찮아. 해줘!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레이어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그럼 안녕! 아이마 공작스레. 안 할 거니까. 해줘! 안 할 거야, 귀찮아.